페이지 174페이지 경력증명서. 아, 이 경력증명서는 우리가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력증명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할때 경력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우린 졸업하면 이제 신입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나중에 회사를 옮기거나 하면은 경력직으로 지원을 할때전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력을 인정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회사들은 경력을 이제 누군가가 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은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 발급 내역을 테이블에 저장하겠다. 그게 경력증명서가 되겠습니다. 또는 다르게 표시하면은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증명서를 사원별로 미리 만들어 놓고 뭐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때마다 그 만들어 놓은 거를 뭐 출력해서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두 개가 약간 생각이 다른데 한 사원이 경력증명서를 여러 번 발급받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퇴직한 직원들이 회사를 옮길 때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계속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증명서에는 증명서 번호가 있고 한 사람도 여러 증명서를 여러 번 발급할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 맞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정규화를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 그림만 보고 심플하게 먼저 간단하게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좀더 발전시켜서 제대로 된 경력증명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기 있는 뭐 인적사항이랑 근무연한, 퇴직사유, 용도 이런 발급일 이런 것들은 경력증명서에 포함된 내용이고 한 증명서마다 경력사항 여러 개고 상벌사항 여러 개고 교육훈련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경력증명서랑 경력사항이 1대N, 경력증명서랑 상벌사항이 1대N, 경력증명서랑 교육훈련이 1대N 이런 그림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보면 항상 이런 문서 자체는 1이고 그 문서에 들어가는 내역들은 N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ERD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다가 제일 중요한 테이블 가운데다 경력증명서를 놓고 그 다음에 경력사항, 상벌사항, 교육훈련 요 정도로 놓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이 항상 ERD는 그릴 때는 부모부터 만드는 겁니다. 경력증명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다음 경력증명서 번호가 있고 발급 번호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인적 사항은 성명.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글 이름, 한자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 주소는 경력증명서의 주소니까 퇴직한 직원이 이사를 가거나 그런 건알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소는 그냥 바뀌는 주소는 아니고 이 사원이 퇴직할 때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연한이 있고요. 근무연한, 그리고 퇴직사유.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용도, 날짜, 발급일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필요할까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당시에 대표이사가 누구였냐? 그쵸? 그때 따라서 대표이사가 달라지니까 이 대표이사까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력증명서 쪽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력사항을 해보겠습니다. 경력사항,
경력상 번호. 여기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이제 만들 때 이게 이제 경력 증명서에 소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력상 번호 만들면 이 경력상 번호는 프라이머리 키고 이 경력상이 어떤 경력 증명서에 들어갔냐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력 증명서 번호를 여기다 포린 키로 가져가서 소속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경력 증명서 하나당 경력상 N개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근무 기간이니까 근무 시작 일, 근무 종료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직급, 직책, 근무 부서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실은요, 이게 경력사항 번호 이렇게 만들지 않고 다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기존 컬럼으로도 프라이머리 키를 세팅할 수 있으면 사실 새로운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경력사항에서 경력사항 번호를 없애고요. 이걸 없애고 경력 증명서 번호를 프라이머리 키로 하고 또 근무 시작일을 프라이머리 키로 하는 이런 테이블로 경력상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한 경력이 같은 시작일에서 시작해서 여러 경력을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기간에 따른 직급이 근무 부서가 어떻게 이렇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근무 시작일이 바뀔 때마다 직급, 직책, 근무 부서 등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하는 것이 경력 사항 번호하고 프라이머리 키를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만든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보다 이게 아까 그 컬럼을 하나 추가했고 이건 그 컬럼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컬럼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경력사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벌사항을 넣어보겠습니다. 포상하고 징계가 있는데 보면 포상하고 징계랑 서로 컬럼이 다를 때에는 포상 엔티티, 징계 엔티티를 따로 만들어야 되지만 여기 보면 포상도 년월일 종료 기간이고 징계도 년월일 종료 기간 이렇게 컬럼이 같잖아요. 그러면 포상하고 징계를 상벌상이라는 한 테이블에 넣고 구분이란 컬럼으로 포상과 징계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상벌상 이렇게 한 테이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을 할때 우리가 항상 이거를 non identifying으로 하는 게 좋을지 identifying으로 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dentifying으로 했잖아요. 상벌사항도 한번 identifying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력증명서 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분이 포상이냐 징계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날짜, 종류, 기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아이덴티파잉으로 연결을 했을 때는 경력증명서 말고 추가로 다른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자니 딱 마땅치가 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짜, 그러니까 경력증명서랑 구분으로 하자니 이 사람이 상벌사항에 지금 경력에 포상하고 징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력하고 구분으로는 안 되고 이 경력증명서랑 날짜로 할래니 한 날짜에 포상을 두개 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력증명서랑 날짜 두 개만을 프라이머리 키로 하면은 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자니 뭐 여러 컬럼을 프라이머렇게 넣어야 될것 같고 이렇게 좀 복잡하고 좀 난해하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이걸 아이덴티파잉으로 하고 다른 컬럼을 하는 게 조금 좀 어렵다 싶을 때는 그냥 여기다가 상벌사항 번호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프라이머리키로 해서 쭉 상단으로 올리고 경력사항 번호를 그냥 non identifying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은 충분히 이렇게 설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foreign 키로 내려온 거랑 다른 거랑 합쳤을 때 다른 컬럼으로 primary 키를 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 또는 너무 여러 개를 primary 키로 지정해야 된다. 그럴 때는 별도로 연번을 붙여갖고 일련번호를 붙여갖고 primary 키를 설정하고 경력증명서 번호는 그냥 non identifying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이 있는데요. 교육 1년은 교육 기간을 교육 시작일, 교육 종료일로 그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은 보니까 요 경력 증명서 번호랑 교육 시작일 두 개로 하면은 충분히 프라이머리 키로 됩니다. 왜냐하면 한 교육 시작일에 교육을 두 개를 동시에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교육 훈련 번호에서 따로 일련번호를 만드는 것보다 그냥 경력증명서 번호랑 교육훈련의 교육 시작일 두 개로 프라이머리 키로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육훈련 하면 바로 그냥 아이덴티파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요. 경력증명서 번호하고 이 밑에다가 바로 교육 시작일 그리고 교육 시작일을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하는 겁니다. 종료일 그리고 교육 훈련 내용 기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경력증명서 1. 경력증명서를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이렇게 MySQL 워크벤치로 ERD를 그릴 때는 항상 모델을 만들자마자 바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안 하고 그냥 그리다가 MySQL 워크벤치에서 에러가 나서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 여러 장 그려놓은 것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습관적으로 계속 컨트롤 S 그렇게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력증명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만든 이 그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경력증명서의 한 장에 경력사항 여러 개, 상벌사항 여러 개, 교육훈련 여러 개니까 이렇게 1대N으로 연결해 놨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 퇴직 직원이 경력증명서를 여러 번 발급받거든요. 그럼 경력증명서를 새로 발급할 때마다 이 정보가 계속 중복이 되잖아요. 그럼 퇴직한 직원의 경력사항, 상벌사항, 교육훈련 같은 건 지금 바뀌지도 않는 정보인데 여기는 이런 근무 연한, 뭐 퇴직 사유 이런 것도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력증명서 발급 받을 때마다 계속 중복돼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책에 있는 인적 사항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원 정보가 되겠고 여기 있는 경력 사항, 상벌 사항,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은 경력 증명서에 소속된 정보가 아니고 그 퇴직 직원에 소속된 정보죠. 그 직원의 경력사항이고, 그 직원의 상벌사항이고, 그 직원의 교육훈련이고, 그리고 그 직원이 경력증명서를 여러 번 발급하는 그런 식으로 ERD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있는 상벌사항과 교육훈련도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회사에 상벌 목록, 그러니까 뭐 포상이나 징계 목록이 있을 거고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 훈련도 이 회사에서 실시했던 교육 훈련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원이 어떤 상벌을 받았다, 어떤 사원이 어떤 교육 훈련을 받았다가 MDN으로 연결된 매핑 테이블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틀리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정상적으로 저장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증명서를 여러 번 발급받으면 지금 계속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업그레이드하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지금 어떻게 보면 정규화가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력증명서가 될 테니까 여기에 사원이 들어갑니다. 여기 인적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경력사항, 상벌, 교육훈련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사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원, 사원번호. 여기 책에 있는 174페이지 그림에는 사번이 없지만, 우리가 A 회사를 나온 다음에 B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데, 그때 B 회사에서 내가 A 회사에서 사번이 몇 번이었다 그런 걸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증명서에 사번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경력증명서 테이블에는 사번이 있죠. 사원 테이블에 사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글 이름 이렇게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근무 연한, 사원에 속한 정보였다 다 넣겠습니다. 퇴직 사유. 그 밑에 용도, 날짜는 발급일이 되겠죠. 대표이사 이런 거는 경력 증명서의 번호 정보가 되죠. 사원에 소속되는 정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원에 속한 정보만 여기다 만듭니다. 그 다음에 경력사항, 경력사항은 아까랑 똑같이 만들면 되겠습니다. 아이덴티파잉으로 이 사원의 경력사항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로 속하게 넣고, 그 다음에 근무 시작일을 프라이머리 키 해서 넣으면 사원번호랑 근무 시작일이면 경력사항 번호로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근무 종료일, 기간, 직급, 직책, 근무 부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벌 목록이 있겠죠. 상벌 목록이 있고, 그 상벌 목록에서 어떤 상을 받았냐, 그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벌 번호가 있고 구분 있겠죠. 구분이 이게 포상이냐 징계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종류, 기관. 이 날짜는 뭐예요? 여기 있는 날짜는 이 사원이 상벌을 받은 날짜죠. 상벌에 속한 정보가 아니고 사원이 상벌을 받은 그 상벌 사항 정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육 훈련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교육 훈련 번호가 있고, 여기에 기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같은 교육 훈련인데 기간이 다르면은 다른 기간일 때 교육 훈련 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냥 같은 교육 훈련을 여러 기간, 다양한 기간으로 받는다 그러면 기간은 사실 사원 교육 훈련 연결 정보에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테이블을 설계를 할때 기간이 달라지면 뭐 교육 훈련 내용도 조금 달라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간에 개설한 교육 훈련은 교육 훈련 번호를 세로 매긴다. 그러면은 기간은 교육 훈련 번호에 종속된 정보가 되겠죠.
저는 한번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간이 달라지면 훈련 번호가 바뀐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내용, 그 다음에 기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떤 사원이 어떤 상벌을 받았냐는 이렇게 5번으로 MDN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상벌 번호로 들어가고 이제 여기에 날짜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상벌을 이제 받은 날짜, 그게 여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원이 어떤 교육 훈련을 받았냐도 또 MDN으로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기간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육 훈련에 속한 정보니까 여기다 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엔티티에다가 엔티티에 가려지면 안 됩니다. 또는 선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예를 들면 이거랑 이렇게 위로 올려 이렇게 아이고 뭔가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크로스 되잖아요. 이렇게 엔티티 가려지고 여기도 막 선끼리 크로스 되고 이렇게 선끼리 얽히고 막 엔티티 선 가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면은 이거는 ERD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건 다 틀리는 그림입니다. 항상 ERD 그릴 때 선끼리 엉키지 않게, 그리고 엔티티가 서로 가려지거나 엔티티가 선을 가리지 않게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원의 정보가 여기 완성이 된 거예요. 그쵸? 이 사원은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이 회사의 상벌은 어떤 종류들이 있고, 교육훈련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데, 이 사원이 어떤 상벌을 며칠에 받았다, 이 사원이 이 교육훈련을 받았다,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경력증명서가 들어가는 거죠. 경력증명서. 그래서 여기 경력증명서 발급번호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 발급 용도가 있겠죠. 용도는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날짜는 그냥 발급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일, 그 다음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당시의 대표이사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고 그림을 전체적으로 조금 올려볼까요? 그리고 7번, 여기 아닌가? 7번이 L자, L자를 딱 넣었고 그림을 이렇게 완성시키겠습니다. 경력증명서 E. 예, 이렇게 그림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빠졌네요. 이 경력증명서가 어떤 사원이냐,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가려졌어요. 밑에서 가끔 이럴 때 있거든요. 여기 찾아갖고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원번호는 경력증명서 번호 바로 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정보니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 올려볼까요? 예, 이렇게 그리면 좋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랑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거랑 아까처럼 만든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요거랑 요거랑 가장 큰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얘는 지금 이 모든 정보들이 경력증명서에 딸려 있으니까 경력증명서를 새로 발급할 때마다 계속 경력상, 상불상 교육훈련이 계속 중복된다는 거, 그게 좋지 않다는 거. 얘는 어때요? 이런 경력상, 상벌사항, 교육훈련사항 등이 전부 사원의 소속 정보로 되어 있으니까 한 사원이 경력증명서를 계속 여러 장을 발급받아도 이 데이터들은 중복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 그리고 새로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때마다 이 데이터, 이 경력증명서 테이블에 여기에만 데이터가 한 건씩 추가된다는 거. 그쵸?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점에서 아까 1번 그림보다는, 예, 1번 그림보다는 2번 그림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경력점에서 이야기를 그리세요. 그럼 이렇게 그리는 것이 좋고, 요거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판매 전표를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표가 있고, 전표에 제품들이 있고, 제품 목록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전표, 제품, 그리고 전표 제품, 이렇게 세 개가 딱 구성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딱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뭐 부서명이 부서에 소속됐고, 사업명이 사원에 소속됐고, 고객번호, 고객명, 고객주소가 고객번호에 소속돼서 부서 테이블, 사원 테이블, 고객 테이블, 이렇게 엔티티들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판매 전표, 전표 번호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겠습니다. 전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서, 사원, 고객, 그 다음에 여기 제품 이렇게 있죠. 그럼 부모부터 만듭니다. 부모부터 부서, 그쵸? 부서번호, 부서명, 그 다음에 여기에 사원, 사원번호, 사원명, 그 다음에 고객번호, 고객명, 고객주소, 이렇게 기본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부서 사원 고객이 이루어낸 판매 전표가 있을 거고요. 판매 전표, 또는 뭐 그냥 판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냥 판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판매 번호가 있고, 여기 판매 일자, 아이고, 여기에 그냥 여기 책에 나온 대로 판매 전표로 갈게요, 그냥. 그리고 여기를 판매 번호로 안 하고 전표 번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판매 번호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판매 번호는 사실 필요 없는 번호인데, 그래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요. 판매 번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부서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쵸? 그 다음 사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객이 들어가겠죠. 예. 부서번호, 사원번호, 고객번호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겠죠. 예. 요 뒤에 번호는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품이 들어가겠죠. 제품 번호 있고, 제품명, 그리고 단가. 제품명과 단가는 제품의 소속 정보겠죠. 하지만 수량하고 금액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다 빼고, 그 다음에 제품과 판매 전표에 어떤 점포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나, 그걸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수량, 금액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 제품의 단가가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품의 단가가 바뀌면 여기 그냥 이 단가를 바꾸면 그만인데, 판매, 이거는 판매 전표라는 거는 여기는 지금 이력이잖아요. 어떤 부서의 어떤 사원이 어떤 고객한테 무엇을 팔았다는 이력인데,
이 제품을 판매할 당시, 그 당시의 단가랑 현재 단가랑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단가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단가를 바꾸면 옛날에 얼마에 팔았다는 거는 지금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가 곱하기 수량의 금액인데 이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물론 수량하고 금액만 적어 놓으면 금액 나누기 수량하면 아, 이때 단가가 얼마였다라고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 사실은 단가가 한번더 들어갑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단가 들어가고 여기도 단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이 단가는 이 제품에 소속된 정보다. 이 단가는 판매될 그 당시의 단가다. 그렇게 해서 이력이 이제 이력 정보는 이렇게 한번더 이거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할 때 변하기 전의 정보를 저장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고 여기다가 이제 판매 전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그램이 판매 전표에 완료된 ERD가 되겠습니다.